봉쇄령 완화에 들어간 독일이 코로나19 사태 이전 모습을 되찾기 위한 노력에 나섰습니다. 독일 정부는 코로나 장기 후유증 환자의 치료를 위한 연구비를 지원하면서 여름 휴가철을 맞아 EU 차원의 백신 여권을 도입하는 등 일상 회복에 들어갔는데요. 전문가들은 자칫 가을철 4차 유행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김겨울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4월, 1일 신규 확진이 최고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에 접어든 독일. 독일 16개 주정부 모두 봉쇄 조치를 완화해 학교와 상점, 문화시설이 다시 문을 열었고 거리에도 인파가 몰리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수많은 시민이 강가에서 물놀이를 즐기고 산책을 하는 등 여유로운 한때를 즐깁니다. It's getting better because now I'm able to do like some stuff again. I don't have a problem with the testing beforehand. So I'm really happy that it's getting easier now. 코로나 확산이 비교적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독일 정부는 코로나 사태 이전 일상 회복을 위해 나섰습니다. 가장 먼저 코로나19 장기 후유증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독일 내 코로나 장기 후유증 환자는 지난 5월 말 기준 전체 코로나 누적 확진자 350만여 명 가운데 약 10%인 35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코로나19가 얼마만큼 후유증을 남기는지 제대로 된 연구 결과가 없는 만큼 확실한 치료법을 찾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Ich habe schon lange Zeit Kopfschmerzen nach dem Covid und wenn ich arbeite, manchmal kann ich nicht gut fokussiert. Also ich es schwierige Situation. Ich weiß nicht, was kann ich mir tun. 아냐 칼리첵 독일 연방 교육 연구부 장관은 독일 정부가 장기 후유증 관련 연구비로 500만 유로, 우리 돈 55억여 원을 투입해 후유증 연구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여름 휴가철을 앞둔 오는 7월부터 EU 차원의 백신 여권을 도입할 방침을 세웠습니다. 백신 여권은 디지털 코로나 증명서 형태로 백신 접종자뿐 아니라 PCR 검사상 음성 판정을 받았거나 코로나19를 완치한 경우에도 백신 여권을 발급할 예정입니다. Das, wie ich schon sagte, wenn jetzt die Leute wieder reisen, es ist alles gut, alles schön. Sie sollen auch reisen, aber man muss auch im Ausland, die Deutschen mögen Spanien, sie lieben Spanien, Portugal. 이렇게 일상 회복을 예고한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은 여름 이후 4차 유행에 우려가 있는 만큼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Unsere führenden Virologen behaupten, es gäbe keine vierte Welle, aber ausschließen kann man das natürlich nicht. Letztes Jahr um diese Zeit sah es ja genauso aus wie dieses Jahr und dann gab es tatsächlich noch mal eine dritte Welle. 사실 조금 불안해요. 왜냐하면은 아직도 환자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고 이제 많이 움직이는 층인 청년층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마스크를 한두 사람씩 벗고 이제 그러는 걸 보면서 아 많이 불안하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코로나가 감기 수준의 겨울 계절병이나 풍토병이 될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일상생활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2차 접종을 회피하거나 백신의 접종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독일 함부르크에서 YTN 월드 김겨울입니다.